일본 몰카? 용가리고 수박 구석인 줄 아는 남성. 하지만. 저 정도 연기력이면 누구라도 속겠네요.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데. 순식간에 범인이 된 남성. 아무리 몰카라지만 좀 심한 거 아닌가요? 필리핀의 랩 배틀. 필리핀 랩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뭔데? 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원래 며칠 전에 아니 그 때문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가겠다는 사람이 8이고 본준이 어차피 먹티범. 레이드 보스를 잡았는데 필드 드랍되는 아이템인가 보네. 1억짜리 템이 드랍됐는데 개나 소나 다 처먹을 수 있다. 스틸에 성공했는데 그걸 먹는다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파티를 하고 있으면 파티 안에서 또 주사위 굴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영상의 주인공이 먹었다. 아, 먹고 나서 혈맹의 군주가 1억짜리 몇 푼 안 한다고 가스라이팅하면 자기한테 달라고 시전해서 아, 결국 먹튀했다. 근데 이거를 운영자가 개입해갖고 정지시켰다. 게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게임도 RPG 게임도 하나의 그 하나의 사회잖아. 거기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그걸 갖다가 운영자가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이 아이템의 기여도가 높은 이 아이템이 이렇게 그 드랍되게 만든 가장 기여도가 높은 캐릭터에게 돌려줬다라는 거잖아. 테마나의 1억이라는 게 좀 놀랍네. 우리나라의 여성의 날만 있는 이유. 이건 넘어갑시다. 와, 하수구에서 바퀴벌레 기어나오는 거 존나 징그럽네. 와, 내 여지껏 봤던 영상 중에 바퀴벌레 영상 중에 제일 징그럽다. 뭐야? 아, 살충제 깠나 보다. 헐.
코트야. 영상 찍은 돈 모아노? 햇반 안 돌리고. 김창렬 씨 아들 창렬하다. 김창렬이 오열했다.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뭐. 인플루언서 서민재 씨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이분인가 보네. 존나 이쁘네. 남태현이 그 YG 원래 소속돼 있었는데 위너였나요? 네. 근데 일마도 근데 진짜 인생 기구하다. 스스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은 팔자가 그런 건지. 발렛 맡길 때 카드 손가락에 껴갖고 이렇게 노루구로 주는 것 때문에 욕 존나 얻어먹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남태현. 요거였죠. 예. 네. 카드가 아니라 돈이었구나. 돈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찍혔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김우빈은 인사 세 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장재인 씨 그것도 있는 양다리. 그리고 이제 장재인 씨한테 그 저격 먹었었던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마약까지 갔네. 요즘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 도파민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질이기도 하고 나쁜 물질이기도 하다. 취하기 쉬운 도파민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에, 뇌를 빠르게 퇴화시킨다고. 배우 허정민이란 분이 이분이에요. 누군진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연속해서 글을 올렸어요. 뭔가 탐탁치 않은 자기가 납득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이유로 드라마에서 하차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인물들을 전부 이렇게 SNS로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뭔가 불합리한 게 있었나 보다. 근데 사실 저렇게 내부 폭로를 하고 이런 그 내부 고발자들이 좀 살아남기 힘든 업계인 것 같아. 저 업계가 연예계는 너무나도 좁디좁고 또 겸손이 생명인지라 불합리함을 감내하고 인내해야만 나중에 탑스타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희석시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휴. 김나박이. 선 넘네. 망돌. 아이돌계에서 이제 망한 아이돌을 망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망돌이의 팬을 하게 되면은 겪는 일이라네요. 망돌의 매니저가 내 얼굴을 알고 내가 매니저를 알고 매니저와 통성명을 하고 그들의 고생을 알고 스케줄 갈 때 매니저 먹을 거 챙겨가지고 멤버들이 먼저 날 찾아주고 스케줄 아는 거 왜 아는 거냐고 묻고 카메라로 비하인드 찍어주면 안 되냐고 묻고 회사가 나를 찾고 완전 주객전도 됐네요. 근데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망돌 팬 하래. 하기 싫으면 말해야지. 현타 오나 보다 저것도. 이근 아저씨가 에이전트 H를 에이전트 H 아저씨를 또 저격을 했어요. 예. 네. 한번 찾아갔었는데 이제 선배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전 무사트 직원인데 요약하자면은 에이전트 H가 이근 대위님한테 저격을 먹고 나서 스스로 라방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런 적이 없고 그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근희 형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프레임에 대한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런 적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묵은이다 들었다더라도 오해일 테고 혹시나 무사탄에 들었거나 그 외에 들었더라도 오해일 거라 뭐 믿을 분들은 믿고 뭐 네. 믿지 않을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근혜 형도 괜찮다 그러면 오히려 풀어도 되고 뭐 볼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제가 길 가면 되죠. 잘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 좀 좋게 좋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그 이제 에이전트 H 네 그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죠. 한번 찾아갔었는데 이제 성대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했던 발언이 그 정확히 이거였어요. 나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때 했던 말 그냥 그대로 저 기억나가지고 그대로 나는 이금 같은 쓰레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걔 씨발 새끼 죽여버리고 싶네. 저 이현진을 해보는 게 이게 너무 다 거짓말이어서 사고 영상이었으면 제가 선배한테 이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 저는 사과 영상 올릴 줄 알았는데 해명 영상이라고 해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근희 형님이 아까 그 너무 있었고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있었고 도 있었고 그치? 네. 알았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당시 이제 경백 선배 오기 전에 뭐 하면서 이제 뭐 자기도 이제 전술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 영역 확장할 거고 자기가 연예인이 되려고 어떻게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TV 나오고 사실상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그 팩트들을 얘기한 거라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사과 영상을
넘어갑시다. 레알 마드리드. 10년 전의 레알 마드리드.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 뭐 흑인 선수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축구 전문가가 얘기하기로 앞으로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축구판 다 먹을 거라던데? 그만큼 잘하기도 하고. 어. 와, 누구 와이프야? 이동경 선수? 와. 개쩐다. 티아라 지연근아. 우와. 지리노. 와, 이거 찍은 기자들 다 죽었어? 존나 무섭다. 수단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좀 이제 뭐 강제 집권하고 약간 좀 그런 독재 정권인가 봐요. 좀 약간 치매 증상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공식 석상에서 오줌을 쌌어요, 바지에다가. 근데 그거를 찍었던 기자 중에 7명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5명은 행방불명됐대요. 와, 존나 무섭다. 역하다. 근데 이건 애기 먹을 모유를 남편이 먹는 게 왜 난 이렇게 역한지 모르겠어. 왜 먹음? 궁금증 때문에? 헐. 씨발 진짜 욕 나오네. 경복궁 구찌 패션쇼 디풀이 이렇게까지 해도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와, 그 사세네, 그 사세. 와, 기획한 새끼 뭐한 새끼야? 미친 거 아니야? 스피커를 밖에 설치한 것 같다. 너무한다 진짜. 와. 에이셉 라키도 나왔다고? 헐. 시끄러울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심하네.
이제 슬슬 병실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을 돌다가 숨지는 사례가 이렇게 점점 더 생길 것 같아요. 군자동의 한 골목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구급차로 뛰어가는데 애가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졌는데요.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사망했대요. 이거 이제 슬슬 좀 정부가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와, 얼마 전에 그 저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예, 그건 이제 거부했던 것도 좀 있긴 했었지만 이거는 진짜 헐, 5살짜리 애가. 하... JYP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가 엄청 올랐던데요? 일단 JYP가 그죠? 뭐 하루만에 20% 올랐다 그러던데? 미쳐버린 JYP구나. SM, YG. SM 2조 6천억 원인데요, YG는 1조 5천억 원. JYP 4조입니다. SM이랑 YG를 합쳐야 JYP가 돼요. 결국 최종 우승자는 JYP. 뭐 때문에? 지금 그 스키즈가 다 먹여 살리고 있다. 스트레이 키즈. 내수용보다는 확실히 미쳤네. 3대 기획사로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돌파. 3대 기획사 최초로 52주 연속 신고가. 지렸다리. 그런 JYP가 하는 말이에요. 서로 사람들끼리 사귀려고 시간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왜 인맥을 쌓아서 성공하려고 하느냐. 길게 보면 결국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스스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는 도와주지만 일방적인 도움을 줘야 할 때는 사실 잘 도와주질 않는다.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에게 남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인맥 쌓는데 너무 공을 들이지 말아라.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인맥은 짧게 보면 도움이 되지만 길게 보면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 야, 내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만들면은 된다라는 마인드 같은데 존나 멋있다 이런 마인드가.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어울릴 때 좀 진정성 있게 어울려라 라는 얘기 같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즐겁고 그러면은 그건 괜찮은데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혼한 뒤 18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아, 유방암 때문에.
뉴진스 한이라고? 응? 또 이런 거 사진 찍혔는데 여기서 제일 이쁘게 나오면 그게 또 여자 연예인으로서 큰 가치인데 그것이 아이브 김혜수 한국 틀닭들은 예의를 못 배운 세대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 이런 걸 못 배웠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고 윗사람은 제멋대로 굴어도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고 내가 나이 많으니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나보다 나이 어린 저것들은 나한테 고분고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인간들임. 이건 예의가 아니라 갑질임. 한국 틀닭들은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모렴.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틀닭 소리 듣는 거임. 난 잘 공감 안 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항상 옳은 것 같아. 따뜻한 어르신들도 많다고 생각해 난. 너무 섣부른 일반화가 아닌가? 내가 틀딱이라서 편드는 거냐고. 알아서 해석해. 니들은 나이 안 먹는 줄 아냐. 클럽에서 여자가 주는 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 에? 미친 거 아니야? 이 씨발 암모니아 더러워. 요즘 고딩 커플 이별 장면. 이거 연기잖아 이건. 씨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돌아버리겠다고 라고 안 하지. 저 딱 누가 봐도 연기 톤인데 뭘. 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 같은데? 어.